힘들어했다고? 왜냐면 가사를 제가 막 써보고 이러질 않아서. 가사 좋아서 그런가? 그럼 첫 번째 트랙은 페이스 오프부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지. 근데 이 설명하기가 키워드가 뭐였냐면요. 이건 못 나갔는데 있어요. 욕이었어요. 욕은 나도 돼. 왜? 아 그래요? 이거 다 돼. 나는 내 가이드함. 나 돌아가는 비행기 끊었다고. 어 그래? 응. 왜 이야기 안 해? 학기 끝나고. 응. 아, 깜짝이야. 뭔 나한테 신경을 안 하고 그냥 그렇지. 며칠 날. 알았어. 어미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네. 장 볼 때마다 어미 이것 좀 갖고 갈까? 아 됐어. 그럼. 엄마 근데 나는 여행 다니면서 엄마한테 짜증이 너무 많이 낸 것 같아서. 응 됐어. 짜증 좀 많이 내겠지. 아니 그리고 내가 또 울어? 아니 내가 내 체력을 조금 더 챙겼으면은 아니 뭔가 내가 그때 너무 막 힘들어 했으니까 더 여행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 엄마 행복했었어. 엄마 얼마나 행복해. 진짜 행복했다는 단어는 쉽게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 알았어. 그래서 남은 시간 또 부지런히 살고 위험한 데는 나가지 말고 해. 알았어. 들어가. 그럼 이제 CM 쇼
장을 보고 왔는데요. 이렇게 다 해서 41.23유로 나왔습니다. 하나로는 58,000원 정도인데 진짜 싸죠. 대신에 외식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여행 다닐 때 빼고는 거의 모든 요리를 직접 해먹는데요. 제가 지난 두 달간은 가계부를 썼었는데 이런 식으로 마트에서 사고 싶은 거 다 산다고 쳤을 때 비로는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독일에 교환학생을 오게 되면은 비자 발급을 할 때 재정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저는 달마다 약 120만 원씩 들어오는 슈페어콘토를 개설을 하고 왔어요. 보증금, 기숙사비, 보험비, 교통비 이런 고정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은 슈페어콘토만으로는 여행비나 식비가 다 충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어플이 있는데요. 바로 모잉입니다. 모이는 해외 송금 전문 업체인데요. 기존의 해외 송금은 비싸고 느리고 절차가 번거롭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모인이 이 모든 단점들을 다 보완을 한 어플이에요. 저는 슈페어콘토를 개설할 때도 모인을 사용을 했었고 또 지금까지도 모인을 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플이나 웹으로 본인 인증만 하면 정말 쉽게 송금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100유로를 한번 송금해볼게요. 그럼 일반 은행이랑 비교했을 때 중개 수수료나 수취 은행 수수료가 안 들어요. 지금 은행 대비해서 69,949원을 저렴하게 송금할 수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송금액 상관없이 고정 수수료가 5,000원인데 저처럼 이렇게 학교 등록을 한 유학생들의 경우 유학생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찐으로 이 어플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45,000원을 아꼈습니다. 이게 정말 유학생 필수 어플인 이유죠. 정말 쏠쏠합니다. 저는 지금 제 독일 계좌로 돈을 보낼 거예요. 그럼 이렇게 송금 신청이 완료됐어요. 가상 계좌로 입금을 하면 되는데요. 입금을 마치면 평균 1일에서 최대 2일 안으로 송금이 되는데 제가 사용할 때는 몇 시간 안에 들어온 적도 몇 번 있어가지고 저는 정말 빠르다고 느꼈고요. 송금에 대한 진행사항은 어플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해서 정말 믿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학생 분들뿐만 아니라 워홀이나 해외 생활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같이 해외 송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더 저렴하게 모인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쿠폰 코드를 준비해봤는데요. 내 정보 관리, 보유 쿠폰, 그리고 쿠폰 등록에서 2월 입력하시면 쿠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짜라란. 모인 이용하실 때 이 쿠폰 잘 이용하셔서 수수료 할인 받고 또 저렴하게 해외 송금을 한번 이용해보세요. 저는 이제 빨리 밥을 먹을게요.
있어요. 너 때리고 놀아주고 이러다 보면 언제 막 2시간 가야 되나.